순혜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선생님이 도서관에 가보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드라이브로 책을 빌렸다가 요즘에는 일부 재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에 가면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 다음 입구에서 꼭 체온을 재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도서관에 왔어요. 도서관에는 우리 어른들이 보는 책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책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도서관에는 어떤 곳인지 잠깐 우리가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보면 책을 어떤 책을 볼지 검색할 수 있는 도서 검색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는 자가 대출기도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는 책도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책을 보거나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코너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여기 책마다 숫자가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숫자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한국 십진 분류표라고 해서 000부터 쭉 해서 900번까지 같은 종류의 책끼리 찾기 10%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책이 꽂혀있는 서가에는 여기 100번, 800번, 그리고 여기 900번, 여러 여기 큰 숫자가 있고 숫자마다 책 번호가 쓰여져 있어서 책을 검색하기가 되게 편리해요. 자, 그리고 책을 반납할 때는 대출기를 이용해서도 반납할 수 있고 여기 보면 대출 반납이라고 해서 사서 선생님에게 가서 직접 반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오늘 여기 도서관에 있는 책 한번 검색해서 빌려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출력 하고 한 권 더. 가 있죠. 이거를 뽑아서 여기 있는 총구 기호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800번이면 이쪽, 800번이면 이쪽, 813, 813에 8에 0에 79, 813, 이은, 정, 정, 네? 813에, 정에, 7. 우리 동네 한 바퀴. 찾았네요. 여기 찾았고. 이 책을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843. 833, 여기 끝에까지 갔고 843인데 여기는 시옷인데 여기는 니을이면 뒤쪽으로 건너가면 되겠죠. 843, 여기 843의 시옷, 여기 시옷 있네요. 시옷에 우리는 스의 82, 스의 822. 여기 이거 맞나? 822. 여기인데. 북적북적 우리 동네 가죠. 자, 이 책도 다 찾았네요. 이렇게 자, 도서 검색대에서 책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서관에 있는 전국 기호를 보고 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찾으면 자가 대출기나 아니면은 사서 선생님한테 가서 책을 빌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대출은 여기 자가대출기에서 책을 올려두고 회원증을 올려두면 됩니다. 회원증을 냈으면 여기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대출 목록을 확인을 하고 대출 버튼을 누르면 확인증을 받을 거면 예 아니면 아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책 대출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는 앞에 있는 여기 자가 대출기에서 책을 대출을 했고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에게 책을 대출하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책 빌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리고 카드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뭐 반납해야 되는 날도 꼭 기억하고 반납해야 되는 날 전에 꼭 책을 반납하면 되고요. 책을 혹시 연장을 하려면 휴대폰 어플이나 컴퓨터로 이용해서 연장도 할 수가 있다고 해요.